트레이너 조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신을 다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신을 운동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이 상체를 운동할 수 있는 푸시업, 그리고 다리를 집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스쿼트 동작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리와 상체에는 가장 큰 혈관이 있기 때문에 큰 혈관을 자극해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신진대사율이 좋아져서 가만히 있어도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전신을 자극하는 첫 번째 동작, 상체부터 써도록 할게요. 엎드리세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두 손을 어깨에서 손목이 수직이 될 수 있게 만든 상태에서 양팔의 넓이는 조금 더 어깨보다 넓게 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서 그대로 몸을 마치 밀듯이 올라오고 다시 그대로 상체를 뒤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머리부터 가슴, 그리고 복부, 허벅지가 하나하나 닿을 만큼 그대로 쭉 밀어주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던 상체를 더 많이 쓰게 도와줄 겁니다. 너무 잘 됐나 싶으면 저는 강도를 조금 올릴게요. 무릎을 펴서 이제는 조금 더 위치의 변화를 줘서 쭉 밀어서 그대로 식백. 이 동작은 힌두 푸시업이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인도에서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동작을 통해서 상체를 더 단단하고 예쁘고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보세요.